그지? 자, 그런 다음에가 이제 노태우라. 아, 노태우. 그러면 이 87년 헌법, 이게 구차개헌 헌법입니다. 이 87년에 구차개헌 헌법은 이 헌법 개헌했을 때 5년 단임제예요. 직선제면서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단임. 딱한 번밖에 할수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게 5년 단임제죠.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는 5년이죠. 임기가 5년. 그러면 88년 뭐 3월부터 시작한다면 93년 2월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노태우 정권 딱 5년이죠. 노태우 정권 때는 통일 정책 요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 시험에 나오면 예컨대 이때는 90년에 독일이 통일됩니다. 노태우 정권 때, 이때 대외적으로 독일이 통일되는 게 90년이야. 90년. 그다음에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약칭해서 소련이라고 하는 요게 91년에 해체가 돼요. 이런 구조 속에서 국제적으로는 우리는 아닌데 다 냉전이 무너졌어요. 소련으로 연해서 연합국가였던 이게 연방체제가 분리 독립이 되고 이런 가운데 노태우는 북방 외교라는 걸 추진해가지고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일은 이제 이런 것만 좀 의미가 있다. 노태우 정권 때는 첫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 유엔에 동시가입이 이루어져요. 동시가입. 91년 9월 17일 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의 기본 합의서가 체결됩니다. 기본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91년 12월 13일 날 여기서는 불가침 협정을 제안했다는 것, 맺었다는 것, 불가침 협정이 체결됐다는 것, 요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아직은 지금 공무원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는요. 의미가 있는 게 불가침 협정을 체결했다. 물론 제안은 70년대 이미 됐었지만 불가침 협정이 맺어졌고 그런 뒤에도 쳐들어오긴 했죠. 또 하나는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인식을 하되 나라와 나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요건 좀 조심해야 돼. 상호 체제는 인정했어요. 상호 체제는 인정했다. 이런 표현은 맞아. 그러나 나라와 나라로 보진 않는다. 곧 북한과 남한을 국가 대 국가로 인식하진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인정하는 것과 나라로서 인정하는 것은 달라요. 하기 때문에 이건 표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저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대 국가로 보진 않는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인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 오늘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세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루어집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루어져. 공동선언. 요게 91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는 요거 1, 2, 3 요거 순서 배치하는 문제를 자주 낸단 말이야. 요거 순서 문제 명심하셔야 돼. 에? 그 내용까지도 좀 아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노태우 정권 말기인 92년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12월에. 그래서 12월에 대선이 있는데 그 전에 90년이 되면요, 3당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아, 또 돌겠네, 그지? 3당 통합이 뭐냐면, 노태우가 이끄는 정당이 전두환 때 만들었던 민주정의당, 민정당이라는 정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당이 통일민주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통일민주당. 그 다음에 김대중 정당도 따로 있었고, 김종필 정당도 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대선 때요, 그 12월 대선 이전에, 그 이전에 김영삼이, 그러니까 노태우가 김대중한테도 김영삼한테도 다 이렇게 김종필한테도 수작을 걸어. 왜냐하면 야 이거 봐라. 전두환이 지금 대통령이 끝나고 자기가 됐을 때 바로 자기가 되자마자 88년도에 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각각 정당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쪽수를 보니까 야권이 더 커.
여권이 작아. 여소야대 정국이야. 그래서 오 공화국을 확 까발리자. 청문회 하자. 라고 해서 청문회를 딱 했는데 웬걸 전두환은 비자금으로 2천억을 꽁쳐놓고 있었던 거야. 그걸 이제 밝혀냈죠. 다 쓰고 남은 거. 그럼 국고에다가 환원해야 되는데 지가 몰래 삥 뜯은 거지. 2천억을. 광주 학살 이거 누가 했는지 밝히자. 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고. 그래놓고 그걸 사회에다가 다 다시 국가에다가 환원하겠다 해놓고 아직도 안 내놓고 있어요. 전두환. 이게 무슨 사법 정의가 있는 겁니까? 아니지, 그지? 마트에서 김밥 훔쳐도 검사가 구형을 해가지고 실형을 선고했었어.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야. 근데 이렇게 2천억이고 얘는 나중에 까발졌더니 4천억에 처먹었어. 비자금으로. 그런 인간들은 아직도 대통령 경호 신분을 유지하게 해주고 경호원을 붙여주고 그러고 있더라. 난 그래서 법이 아주 증오할 정도로 싫어. 법. 법.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건 좋을 때 얘기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직권 말기니까 이거 자기도 청문회 당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으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김대중한테 수작을 걸어요. 우리 당으로 오세요. 대통령 후보 시켜줄 테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김대중 싫어 하고서 이제 안 가. 김영삼한테 우리 당으로 오세요. 했더니 아유 와이리 전노 해가지고 쑥 들어가. 김종필 나도 갈 거예요. 해가지고 같이 가. 그래서 졸지에 여권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김영삼은 군사정권 밑으로 들어간 거야. 대통령 후보 되려고. 그 36%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싹 들어간 거야. 이 김영삼 정권 정당에 있었던 국회의원이 누구였냐? 노무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요. 노무현. 유일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한 명 있을 거야. 재정군가? 노무현이 따라가잖아. 이건 통째로 이거는 배신하는 행위다. 해가지고 노무현이 안 갑니다. 아, 참 기질 대단하지요. 노무현만 제자리. 나머지는 통으로 김영삼이 비겁하게 여당 군부 밑으로 들어간 거야. 김종필도 따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졸지에 여소야대가 여대야소가 돼버립니다. 그래놓고 경상도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노무현을 겁나게 깠습니다. 김영삼을 배신했다. 누가 누굴 배신해? 김영삼이 통으로 배신했지. 노무현만 제자리였었고. 그러니까 노무현은 김대중 밑으로 유일한 정당인 야당인 김대중 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혼자 자력으로 크지 않습니까? 이게 기질이죠. 또 능력이고 자질인 거야. 거기서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대중 정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력으로 커서 그 당시 김대중의 황태자격으로 컸던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그럼 나중 일인데 그게 지금도 국회의원 뭐 하고 있는 정동영 씨라고 있습니다. 정동영. 뭐 대중적인 인지도는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MBC 기자였고 또 앵커도 했고 뉴스데스크를 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정동영의 그 득표율은 아직도 깨지지 않을 거요. 전라북도 전주 지역구에서 거기서 가장 현대사에서 많은 득표율을 얻은 사람이 바로 정동영 씨니까 그 정도로 뭐 대중적인 지지도는 높았는데 거의 뭐 황태자격으로 대변인하고 이제 정계 입문을 시켜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중에 김대중 정권 말기에 대통령이었던 신분 시기에 노무현하고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국민 참여 경선제를 토대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고 할 때 각 지역을 다 돌아서 경선하는데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 자기 텃밭에서 광주 시민들은 노무현을 지지해 줍니다. 노무현이 이겨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난 감동이었어 그때. 경상도 출신인 노무현을 외톨이격인 노무현을 지역감정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광주에서 상징적으로 노무현을 경선 후보로 지지해줬단 말이야. 당선시켜줬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감동이죠. 그럼 그런 것처럼 경상남도나 북도든지 간에 전라도 출신 중에서 충청도 사람 중에서 강원도 사람 중에서 유능하다 찍어줘야 돼요. 그게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왔다 그럼 거기다가 찍어줘야지. 그지? 아유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거기다 찍으면 되겠어? 성추행하고 그런 놈한테 남이가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또 이게 현대사회 이렇게 또 빡도네. 그래서 12월에 대선에서는 결국은 여당의 프리미엄을 입고 누가 나오냐? 김영삼이 나옵니다. 92년도.
야권에서는 누가 나오냐? 야당에서는 김대중이 나오죠. 또 누구도 나왔냐면은 기가 막혀. 현대그룹 회장인 정주영도 나왔을 거예요. 정주영도 나왔어. 정주영. 정주영도 나왔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또 돈이 많잖아. 자기는 공약이 뭐냐? 정주영은 그 당시에 내가 당선이 되면 사재를 털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이랬단 말이야. 뭐 드러난 형식적으로 드러난 자기 사유 뭐 재산이 사적 재산이 5조가 넘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영이 안 돼요. 안 되고 김영삼이 됩니다. 아, 김영삼. 그래서 정치적 라이벌로 김대중은 세번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죠. 왜? 71년 한번 떨어졌지. 그래놓고 여기서 87년 대선에서 또 떨어졌지. 이번에는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영삼하고 붙었는데 또 떨어졌지. 그래서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래놓고 저기로 가. 영국으로 가. 영국으로 가서 물론 다 복선이 깔려있는 상태로 갔는데 뭐 내밀한 얘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좌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현명하게 대처했던 것이 역사적 전통상 정치적 라이벌이 됐을 때에 라이벌이 여전히 건재하다. 항상 타격을 입어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차라리 외국에 나가 있어야 돼. 차라리. 맞죠? 우리 김구 선생도 이승만 정권 하에 그렇게 안두희라는 개새가 암살해서 죽였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에 또 김대중도 테러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장준하 선생도 타살당했지, 그지? 살해당했지.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정치검찰로 바뀐 이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을 수사합니다. 아주 치욕을 주죠. 사실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이미 피의자 신분인데 다 이미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다 흘려. 다 흘립니다. 그럼 언론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겁나게 또 발표하겠죠. 그럼 국민들은 그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믿어요. 그렇게 짜깁기를 한 거야, 검찰이. 그래 놓고 노무현은 거기 견디야, 이건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신념을 자기 온몸으로 던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사망하시죠? 나는 그쪽 지역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야, 정말, 왜 그럼 노무현을 그렇게 쑤셔댔느냐? 정치검찰이. 노무현은 서민 대통령의 어떤 모습으로, 물론 노무현이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전범을 만들었어요. 나가가지고 고향에서 뭐 자전거 타고, 손녀 싣고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막걸리 같이 마시고, 담배 피면서, 또, 비료포대 가지고 미끄럼 언덕에서 타고 그런 모습 보이고, 이제 노무현 지지자들이 굉장히 주말마다 몇만 명씩 모여. 봉하 마을에. 근데 이명박 정권이 왔을 때, 야, 이거 뭐냐? 저 사람은 왜 퇴직했는데도 저렇게 인기가 많냐? 방송이 계속 나오니까. 노란 물결로. 나는 뭐냐? 지가 뭘한게 있어, 정치적으로? 민주화 언론에서 한게뭐 있어? 한게 하나도 없죠. 근데 왜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전부 다 누구로? 노무현으로 집중되니까, 야, 파! 해가지고 막, 퍼뜨리는 거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타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 난 이게 와닿아요. 야, 상남자야. 정말 인간적으로 운명이다. 그러면서 국민한테 그랬어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랬어요. 저를 버리십시오. 딱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이. 야, 이건 상남자다. 이 내가 상남자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또 김재규도 그렇습니다. 김재규가요, 자기를 그렇게 키워줬던 최측근이었고 그랬던 이 가까이서 뭐그 당시에 모셨던 박정희를 자기가 죽였습니다. 박정희를 총으로 죽인 게 김재규인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얼마나 많은 박정희의 여자 관계를 다 알고 있겠습니까? 다 알죠. 본인이 주선했을 수도 있고 다 아는 상황인데
재판정에서 뭐라고 했냐? 박선호하고 의전비서관 박선호하고 이 둘은 정말 상남자야. 김재규는 재판정에서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자유를 위해서 또 민주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물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유신체제는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재판장이 물었다. 재판장이 김재규한테 박정희의 대통령 시절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대답하라. 뭐 했는데 박선호한테 물었거든요. 근데 박선호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김재규가 뭐라고 했냐, 거기서. 옆에서 나란히, 야, 인마, 입 닥쳐. 딱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선호, 거기서 얘기 안 해. 그래 놓고 형장의 이슬로 둘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김재규는 박정희를 내가 죽였고 그것에 대한 처벌은 받겠다. 그러나 남자 대 남자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은 까발리지 않겠다. 라고 해서 입 닫으라고 하고 본인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아주 충성스러운 박선호. 이 사람도 대령으로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처자식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남자 중에 상남자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상남자다. 저 정도의 결단, 보통의 용단이 아니에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여운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찌거리 다 하고 반역사적인 행위를 하고도 질질 연명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극적이었던.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대통령은 나는 다 한계는 누구나 다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님, 나는 충청도 출신이에요. 고향은. 지역감정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같이 가지고 하고 얘기하는 같이 가지고 역사적으로 평가가 볼 때 그렇게 보인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노태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이 됐다는 거까지 얘기했으니까 책으로 좀 정리할 부분은 어느 부분을 좀 정리하냐. 자, 475쪽은 신군부 쿠데타 이것에 대한 반작용 광주 민중항쟁 이거 읽어보셔야 돼.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76쪽에 여기서는 좀 봐야 될 게 79년도 1번 제주도를 제외한 술차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더라. 12.6 사건 바로 다음 날 요구하고 그런 다음에 4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의 최규하를 선출했다. 12월 참 6일 5일이 아니라 12월 어디 갔어요? 최규하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날 권한대행에서 12월 6일 날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규하가 대통령인 신분 속에서 전두환이 신군부 쿠데타 12월 12일 날 일으키더라.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놓고 80년이 되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터진다. 아, 7번 알아두셔야 돼. 그치? 서울의 법. 5월 15일 날 서울역 집회. 10여만 명이 모여가지고 계엄을 해제하고 조기 개헌을 요구하고 데모를 했는데 여기 이제 해산했단 말이죠. 16일 날 군부가 또 개입할 명분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뒤통수를 친 게 바로 8번. 5월 17일 날 신군부 쿠데타.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 실시하더라. 그래놓고 이것에 대한 반작용. 9번 별표. 5월 18일부터 불거진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정부 발표는 1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뭐다? 이건 5월 19일 날 오후 4시 30분경에 장갑차 총구에서 총알이 날아와서 고교생이 사망했던 것이 바로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사실관계가. 근데 그 명령권자가 발포 명령권자가 누구냐? 당연히 전두환이었을 것이다. 지는 발뺌하고 있는데. 자, 그래놓고 여기에 미국이 책임도 제가 떠났죠. 왜? 5.17 쿠데타를 용인하고 방지했던 점. 미국은 이게 미국에 좀 전해졌으면 좋겠네. 또 24단 사단장 박준병 광주 출동을 승인했다는 점.
주한미군 사령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병력이 저기 금지돼 있는데 이거 승인했다는 점, 국민을 죽이러 가는데 또 학살을 방치했다는 점, 신군부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했다는 점, 향후에 미국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반미 자주화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서울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점거 농성 사건, 이게 바로 반미 투쟁이었던 거야. 왜? 학생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시민들은 저거 다 정부는 빨갱이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다 몰아가기 때문에 사실을 호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는 것이 진실이 아닌 겁니다. 꼭 그 이면을 보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5.18 광주민중항쟁은 겁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후에 5월 31일 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유혈 진압한 다음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여기 위원장이 전두환이고요.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79년도 김재규 11.6 사건 이후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강제로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서 군복복귀한 다음에 누가 그럼 육군참모총장 했느냐? 자기 처남이 합니다. 이희성이라고. 이순자 오빠야. 이희성이가 육군참모총장을 하고 즉 가족끼리 다 해쳐먹은 거야. 친구하고. 나라 권력을 그래놓고 김대중을 또 얽어. 그래서 37명, 김대중과 더불어 37명을 광주 주민들을 선동해서 함께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시켜가지고 가둡니다. 자, 요런 거. 그러면서 14번, 삼청교육대를 운영하더라. 80년 8월부터 81년 1월까지 삼청교육대는 삼청동에서 시작됐던 삼청작전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경복궁 중 동북쪽에 삼청동이 있어요. 거기 이제 삼청작전에서 불거진 건데, 조금 뭐 불량하게 보이고 또 머리 길고 좀 깡패로 보인다 이런 애들 전부 다 소탕하겠다는 거야. 싹쓸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죄 없는 사람도 뭐 이유도 불문하고 태워가지고 군용 트럭에 태워가지고 최전방 군부대를 삼청교육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패고 강제 A, B, C, D 등급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무려 6만 7천여 명 정도가 검거당해요. 이거는 박정희가 했던 것과 동일해.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사회 악을 일소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정치 깡패들 있죠. 이정재라든가 이런 애들 전부 다 검거해. 그리고 사형으로 죽여버립니다. 시범 케이스로. 그러면서 그걸 따라한 게 바로 이제 얘인데 그건 깡패를 죽인 거지만 이거는 아주 죄 없는 시민들 고등학생까지도 엄마 마중 가야지 밤늦게 오시니까 일하러 가셨으니까 그런데 전봇대에서 기다리다가 좀 어슬렁거려 잡혀 끌려가. 그래서 신원조해가지고 아니면 훈방조치. 그러면 좀 이제 D등급이죠. 그 다음에 좀 높을수록 뭐 A등급이다. 그럼 겁나게 끌려가서 왜 온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두드려 맞고 머리 깎이고 군사훈련 받고 이게 바로 삼청교육대 운영한 겁니다. 인권 탄압이죠. 전두환이야. 자, 그래놓고 80년 8월 16일 날 최규하를 강제로 하야시킵니다. 하야시키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전두환을 국가 원수에 추대하기로 지들끼리 결의해. 참 환장하겠다. 그래놓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선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력이에요. 이게. 자, 다음 넘겨보셔. 그래서 478쪽 사료 있죠. 가운데 있는 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우리는 왜 총을 넣을 수밖에 없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또한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자 공수부대라는 말 18일 나오니까 5.18 광주 민중항쟁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 통과하시되 그럼 전두환 정권 연장선상에서 신군부 군사 독재체제 연장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저항 민족민주운동 곧 6월 항쟁이 이제 의미 있는 것인데 480부터 쭉 읽어보세요. 482쪽까지는 그래놓고 83쪽에 전두환 정권 한번 갑시다. 자, 전두환 정권에서는 정치사가 어떤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80년에 있었던 일 중에 8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80년 10월 27일 날 대통령 간선제인데 단 여기서 9번에 동그라미 있죠. 박스에 여기 보면은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명칭의 기구에서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하더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기구에서 만들어진 대통령은
선출된 대통령은 사실상 전두환 두 번째밖에 없다. 딱 한 번. 이렇게 알아두시되 7년 단임제입니다. 체크하셔야지. 7년 단임제. 그런 정도만 보세요. 대통령제였던 거고 정부 형태는 뭐 제5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노태우는 친구니까 무슨 몇 공화국이냐 5.5공화국이라고 얘기해. 지들은 6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놓고 의미 있는 것들은 형이었던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정치활동정화법처럼 얘도 3번 정치정화법이라고 하는 걸 또 발표하고 탄압이죠. 그 다음에 4번 언론 탄압합니다. 언론기관을 통폐합을 결정하고 말 안 듣는 애들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문화적으로 좀 언급할 수 있는 시험 문제 5번 컬러 TV 방송 이게 80년부터 시작됐다는 거 이런 거 하나 좀 시사적으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시험에는 내지 않겠지만 광주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이제는 미국이 거기에 요인 이 비극의 요소에 개입돼 있다라고 이미 다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81년에 가서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하더라. 민정당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82년에 가면은 중고생들 교복 자유화 조치를 좀 발표하고 그래서 저는 교복을 입었다가 자유화 조치로 벗었다가 뭐 이런 경험이 있네요. 그다음에 야간 통행 금지를 이제 해제하고 자, 통행 금지가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골때리는 상황이었습니까? 그죠? 아, 참 기가 막혀서. 오늘날 같으면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 시기로 돌아가면 어떨까? 아하, 지금 현재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통행 금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건 뭐 대통령 탄핵이든지 뭐든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거리요. 그죠? 시대적으로 암울했던 시기니까. 그 다음에 프로야구 출범 5번.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는 3S 정책을 추구하면서 추진하면서 이 국민의 관심과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그러면서 지들은 군사 독재하고 했던 건데 3S 정책이 뭐냐? 스포츠 프로야구 출범시켜. 그 다음에 스크린 TV 컬러 TV 방송하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섹스 산업 요거를 키웠던 거예요. 정책적으로. 자, 그 다음에 83년도 뭐 가면은 의미 있는 것은 쭉 83년도에 7번 요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TV 생방송이 시작됐는데 이 이산가족 기록물 있죠? 요게 바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3년도 이산가족 찾기 TV 생방송 이게 시작됐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통과하시고요. 84년으로 가면은 크게 볼 내용은 없습니다. 넘기시고 85년도도 하나 정도 봐줄 게 있는데 85년도를 우리 485쪽에 10번 체크하세요. 10번에 뭐냐면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최초로 성사됩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 이산가족 최초 교환 방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남한의 이산가족은 북한으로 가고 북한의 이산가족이 내려와서 남한의 이산가족을 만나고 최초 상봉은 85년이다. 아, 85 오빠 흩어진 오빠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뭐 편하게 전두환 정권 때 이런 일이 있다. 물론 그 위에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구로공단 연대파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10번 요거는 시험에 자주 언급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리고 86년도 86년도에서는 쭉 가시되 넘기세요. 넘기시고 87년 여기서 이제 9차 개헌 요거 10번은 좀 아셔야지 그치? 9차 개헌 요게 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7년 단임이었던 거를 5년 단임으로 바꾼 거 이게 87년 9차 개헌 헌법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대선을 거쳤는데 노태우 36%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 때
이래서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노부질이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자, 그런데 87년에 어쨌든 이런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게 된 배경에는 자, 1번 사건 알아야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거 꼭 체크해야 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것 때문에 야당, 시민, 학생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민주 대연합을 형성하니까 전두환은 현행대로 그 당시 현행대로 간선제를 토대로 통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 발표한 게 4월 13일 날 호헌 조치입니다. 간선제 유지 방침이죠.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 데모하다가 결국은 쭉 10번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고 중상에 빠졌다가 6월 9일 날 7월 5일 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한열 열사 사건이에요. 이거 체크해야 돼. 이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6월 항쟁으로 촉발된 겁니다. 6월 10날 별표. 그래서 민주헌법 국민운동본부 여기에 발족이 돼가지고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열어. 이게 60 국민대회입니다. 여의도에서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6월 29일 날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로 내정되어 있었던 노태우가 말 사람 직선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쟁취했고 그 결과 헌법이 고쳐진 겁니다. 9차 개헌 헌법이 만들어진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게 6월 항쟁 이후에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10월 27일 날 9차 개헌이 이제 단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1번. 9차 개헌안. 국민투표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6월 항쟁과 관련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우리가 490쪽에 87년 1월 박종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이한열이 이렇게 최루탄 맞고 쓰러져 있는 모습 보이죠? 뇌사에 빠져서 7월 5일 날 사망에 이르는데,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고결한 희생이 없이는 오늘날 이런 정도까지도 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놓은 것은 지키고 더 유지하고 계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꾸로 가선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60 국민대회 선언 맨 앞에 것만 보세요. 국민 화합의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4.13이 바로 전두환이 내건 거니까. 호헌 조치. 그 다음에 오른쪽 사료 있죠. 6월 민주항쟁과 6.29 선언. 별표.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지배체제 변화와 민족 민주운동의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일 중에서 의미 있는 건 사실 대외정책입니다. 대외정책, 노태우 정권 때. 그래서 의미 있는 건 이제 3번 있어요. 88년도 체크. 5.0 청문회가 열렸다. 그래서 5.0하고 전두환 정권을 청문회장에 세웠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통일 정책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88년도 7.7 선언이라 그래가지고,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그냥 칙칙폭폭 이렇게 때리면 돼. 알았죠? 88년도에 7.7 선언. 7월 7일 날. 이렇게 알아두시고 체크하십시오. 꼭. 그 다음에 89년도가 되면 의미 있는 것만 제가 체크해드리면 여러 사건 있지만 12번. 네? 12번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줄여서 경실련이라 그래. 대기업의 독점, 재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폐단, 이런 걸 감시하고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게 89년에 발족이 됐다는 것하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죠. 494쪽에 그 89년도 2번 있죠. 우리나라가 최초로 공산권과 수교한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89년. 요건 좀 아셔야죠. 요거는 중국이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헝가리 89년도. 요거 정도만 시사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90년에 가면 바로 90년에 노태우 민주정의당 총재였던 대통령 신분으로서 그다음에 통일민주당 김영삼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3당 합당 야합이죠. 그래서 이제 합친 정당 명칭이 민주자유당. 왜? 일본은 자유민주당이니까 자민당. 똑같이 쓰면 안될것 같으니까 민주자유당. 이렇게. 저는 정당을 만든다면 제가 좋아하는 이름의 정당은 정해놨습니다. 정의민주당. 요거 어떨까? 정의민주당. 민주정의당 하면 요 이미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거니까. 사실은 민주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정일 뿐 정치 제도의 원리지 이것이 가장 본질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은 정치 운영상의 특징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다수가 멍청하면 어떻게 돼? 그럼 민주라고 할수 없는 거야. 정의로운 민주 세력이, 그 정의가 앞장서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민주정의당이 아니고 정의로운 민주 세력이 승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정의민주당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자, 그래서 선언합니다. 저는 정의민주당 총재를 하겠어요. 아셨죠? 정의민주당 총재 정시용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90년에 또 의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의미 있는 건쭉 밑에 내려오시면 90년에 어디랑 독일이 이때 붕괴된다 그랬죠. 독일이 통일되고 91년에 소련이 이제 분리독립이 되고 한 상황 속에서 뭐 한소수교 이런 건 통과하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고민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다 통과. 91년에는 봐야 될게 있습니다. 91년에는 9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뭐 뉴욕 시간으로는 9월 17일이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했으니까. 그래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래놓고 남북 기본합의서 12번. 이 남북 기본합의서는 불가침 협정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상호 체제는 인정했다는 표현은 맞는데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인정한다 라고 했던 것이지, 여기서 표현을, 시험 문제, 나라와 나라로 인정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요거 좀 명심하시고, 순서 싸움 하고, 14번 체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 마지막 날, 12월 31일이니까, 요 순서 싸움이에요. 알았죠? 1, 2, 3.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92년으로 가시면, 14대 대통령 선거. 여기에 김영삼, 김대중, 뭐 정주영 나왔지만은 김영삼이 됐다는 거. 그래서 92년에는 굳이 이볼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것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497쪽에 사료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별표하세요. 그건 자주 나오니까. 그래놓고 넘겨서 뭐 연장선상에서 있는 사료 있죠? 그래놓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내용은 모르더라도 91년 12월 31일이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이다. 순서 남북 기본합의서 이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엔 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있었고. 그래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9월, 그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 순서를 꼭 알아두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김영삼 정권 때는 정권교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권교체는 아닌데 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긴 했으나 뭐 김영삼 정권 때는 그런 그 한계가 있죠. 비겁하게 야합했다는 거. 그럼 이제 93년 김영삼 정권 때 있었던 일 중에 의미 있는 것은 뭐냐? 5번 비전향 장기수. 그러니까 사상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이게 43년 동안 감옥에 계속 계셨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럼 북한으로 보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이인모 노인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보냈다는 거. 이건 김영삼 정권 때 있었던 일이다. 5번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9번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다 비밀번호만 바꾸고 내가 통장을 다른 이름으로 다 개설할 수 있었어. 가명이라든가 차명으로. 그러니까 남의 이름 빌리고 또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록상에 등록돼 있지도 않은데 새로운 이름, 예컨대 홍길동 이렇게 해놓고 비밀번호만 바꿔가지고 새롭게 또 만들고 얼마든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명 차명 계좌를 많이 개설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만들면은 나한테도 뭐 세금이 날라오지 않겠죠. 세무조사 같은 것도 분산시키니까 또안 되고 하니까 지하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다 파악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 그 대통령 긴급자정명령권을 발동해가지고 자기 실명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줘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유예기간 안에 차명, 가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는 계좌는 다 국고에 환수한다. 뭐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이씨, 이러면 뭐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다, 그거 다 빼가지고 전부 다 해외에다가 투자하고 다 빼돌렸죠. 자,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됐다는 것, 이런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뭐 15번이 이게 요거는 내용상으로 전근돼서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발견된 게 언제냐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백제 금동 영봉 북내산 향로. 자, 그다음에 94년도가 되면은 쭉 4번에 남북 정상회담 막 이런 거 체크하지 마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94년도 김일성이 죽어요. 그러면서 성사되지 못합니다. 응? 자. 7월 8일날 이제 김일성이 죽는 바람에 무산이 됐다. 아. 그리고 6번 상징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교육부에서 이제는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개편 시안에 4.19 의거를 혁명으로, 5.16 군사혁명이라는 표현을 군사정변으로 이렇게 고치게 만드는 조치. 이게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95년도 가면은 1번,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요거는 CAD라 그래 가지고 이 북한에 경수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경수로 건설 사업은 보장해 주자. 우리나라가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되고 돈도 되고 또 주변의 나라들 뭐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좀 돈도 좀 되고 석유 좀 대주고 해 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원료인 이 우라늄 처리 과정에 필요한 게 중수로고, 반면에 전력 생산 정도만 할수 있는 게 이제 경수로라고 하는데, 이건 해주자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CAD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자, 95년도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8번 교육부에서 이제 초등학교 명칭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제 명칭을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겁니다. 초등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게 아니고 미스프린트인데 국민학교. 아유, 우리 일제 시기에 배웠죠. 국민학교라고 하는 건 43년도 제4차 조선교육령 때부터 썼던 용어인데 이게 일제 잔재로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꿨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12번 수출 천억 달러 돌파. 아, 95년. 아까 70년대는 100억 달러 돌파였었죠? 박정희 정권 때. 그런데 이때는 1000억 달러 돌파. 77년에 100억 달러면 95년도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요거 아시고요. 14번 체크하세요.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조가 출범했다는 거. 95년. 자, 그다음에 국회에서 18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제 특별법안을 의결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으로 딱 격상을 시켰고, 96년에가 되면은 의미가 있는 거는 6번 우리 한국이 OECD 회원국에 가입에 확정이 됐다. 사실 뭐 그렇게 들어가면 국제 신인도 인지도는 높아지는데 이미 강대국 선진국들 경제적으로 아주 튼튼한 이런 나라들의 모임이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근데 우리도 들어갈 거야 막 했더니 가입을 신청했더니 그럼 이제 출연금도 내야 되고 뭐 돈도 많이 좀 기부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돈낼 거야 해가지고 냈는데 이런 내고 났더니 돈이 없네. 외환 위기가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97년도 IMF 체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IMF를 초래하게 된, 물론 이 김영삼도 관리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는데, 이게 IMF가 초래된 이유가요? 그 밑에 보세요. 97년도 한보철강이 부도를 냅니다. 이 한보그룹의 총수 회장이 누구냐면 정태수라고 하는 아주 골때리는 인간이 있는데, 그 정태수라는 이 잡놈이 자기 직원들을 뭐라고 했냐? 머슴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원들을. 근데 얘가
우리가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제철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한보 철강 회사를 만든다 그래. 정태조가 한보 철강. 이런 철강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럼 돈이 필요하겠죠? 그 한보 철강을 만드는데 얼마가 필요하니? 6조가 필요하답니다. 6조. 어? 6조가 필요한데 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아도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게 2천억이라 그래. 2천억. 2천억 가지고 있는 놈이 6조가 들어가는 철강 회사를 만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서 담보로 확다 빌려야 되겠죠. 근데 은행에서도 저거 망할 것 같으면 안 빌려주겠지. 근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여러 각계 시중은행에서 겁나게 다 돈을 대준 거야. 겁나게. 남의 손으로 코푼 거지요. 그래놓고 지급보증 해주고 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유 안 돌아가면 어떻게? 국제적으로 철강회사가 크게 융성하지 않으면 쫄딱 망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은행 자체가 파산 지경이야. 은행 자체가 작살 나는 거야. 왜? 이제는 빌려준 거 얘네가 부도나면 이거 못 갚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은행 자체가 연쇄 부도가 나고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치죠. 국가적으로도 이제 외국에 빚진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만기가 도래해서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내야 되는데 우리 돈 주면 받습니까? 달러를 줘야지. 근데 달러가 없네? 국가의 외환 보유가 완전히 바닥이야. 그래서 국가 파산 상태 직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IMF에다가 돈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IMF가 뭐라 그래? 그러면 내 우리말 들으면 그래서 양이가 써가지고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로 맞춰. 경제 구조조정 다 해. 이거 정리하고 다 해가지고 중소기업 구조조정하고 이래가지고 IMF 체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까발려진 거야. 전 세계 IMF에. 요게 그래서 김영삼이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그리고 11번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IMF 체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IMF 체제로 국가의 경제,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IMF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적 라이벌이었던 김대중도 그 전에 와서 이제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욕도 먹었지만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고 간 거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그래 욕할 사람 욕하고 하고 나서 이제는 저 준비됐어요 해가지고 이제 준비된 대통령이다 나는 이렇게 이제 이걸 내걸고 당시에 김영삼 정당에 곧이 민주자유당 여기에 대통령 후보로 내정되어 있던 사람은 이회창 씨였는데 뭐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이회창. 국세청을 이용해서 뭐 모금 운동, 대선 자금 모금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고 뭐 이래서 결국은 김영삼도 됐으니 이제는 김대중도 좀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평생 민주주의 위해서 또 이렇게 해 달려왔는데 정치적 라이벌도 됐으니까 또 한쪽도 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정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김대중이 됩니다. 이회창하고 붙었을 때. 오케이. 그래서 현대사회 최초의 평화적인 방법이 선거에 의한 여야 정권 교체는 무엇이라? 바로 김대중 정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504쪽을 한번 읽어보시고 505쪽부터 이제 정리할게요. 자, 정치사 위주로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이게 평범하게 좀뭐 어떤 거 보셔라. 이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갈게요.